사찰 앞 고층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사찰 측과 갈등을 빚던 재개발 조합 측이 사전 예고 없이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불상이 파손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 무문 홍법사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10분쯤 조합 측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 진입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당 내 불상이 크게 훼손됐으며 조합 측이 고용한 걸로 추정되는 용역 인력 40여 명이 경내로 무단 침입해 연등을 철거하고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또 공사 중 경내 전기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중단됐으며 사찰 진입로마저 공사로 막혀 차량 통행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무문 홍법사 주지 호명 스님은 줄곧 원칙을 강조했지만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조합 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0년 가까이 된 사찰을 이렇게 폐허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다 가는 이 조합 측에서 자기네들 이익만 생각하고 돈이면 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문 홍법사는 인근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인해 전각 벽면이 갈라지는 등 사찰이 크게 훼손됐고 대웅전 계단 바로 앞에 도로가 조성되는 기형적 설계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